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매일 인생이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겪는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노래, 그래서 이를 그의 유언이다, 또 향원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 70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여전히 생동감 넘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청춘 같은 펄쩍펄쩍 뛰는 생동감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의 찬양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일평생의 삶의 깊이와 또 은혜의 깊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99% 일치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전체 삶을 집약하며 또 표현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찬양의 대상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고 또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그의 모든 삶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열 가지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체험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의 모든 삶의 내용을 기도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의 고백의 완결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공적인 모습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기도로 경험하지 않는 경험과 지식은 결국 썩어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십시오. 모든 주어진 일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에게 전념하고 올바른 사랑을 대상으로 선택함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찾아오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승리의 근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승리의 비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